김혜연 선수. 자, 파란 볼을 빗겨쳐서 쿠션으로 공략인데. 네, 각은 좋죠. 좋아요. 네, 마지막 쿠션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득점. 아, 첫 득점을 김혜연 선수가 열었습니다. 자, 여자 복식도 K더블 방식이죠. 그렇죠. 득점을 한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속 득점 능력에서 사실 이 네 명의 선수가 비슷한 수준이고, 최근의 경기력만 본다면 김혜연 선수와 김세현 선수의 대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 이거 잘못 맞았어요? 아, 키스가 또 방해를 하네요. 네. 한 점에 그치고 마는 김혜연 선수입니다. 이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은 마음 놓고 뒤돌리기 대회전을 앞공을 좀 두툼하게 쳐도 되는데, 그래야지 오히려 노란 공이 파란 공으로 가는 키스를 방지하면서 뒤돌리기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내 공이 뒤돌리기 대회전도 안 됐고 또 키스도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운의 득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자, 짧게 보는 건가요? 단장 장으로 잘 쳐요. 오, 네. 좋아요. 김세현. 자, 1대1이 됐습니다. 김세현 선수 아까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카드 롱키페이 김가영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사실 패색이 짙었던 상황에서 그걸 역전을 해냈잖아요. 그렇죠. 아, 굉장한 뒷심과 또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넣어치기 정말 아쉽게 하나 빠뜨렸는데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아마 키는 제가 김세현 선수보다 커도 좀 심장은 더 김세현 선수가 튼튼할 것 같습니다. 네. 더 담대할 것 같습니다. 자, 2대1로 앞서가는 휴원셀스키 레전드. 사실 지금 현재 유일한 여자 선수로서 이 팀 리더이고, 그렇죠. 또 아마 최연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팀 리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뱅크샷 시도합니다. 김세현. 오, 너무 네. 정확합니다. 지금은 만약에 이 공을 놓치게 되면 옆돌리기가 있는데 이걸 쳤다라는 그런 생각, 후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 네. 선택, 결과, 나무랄 데가 없었죠. 김세현 선수에게는 이번 시즌 팀 리더를 하게 된 게 본인의 당구 선수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를 주고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팀이 지금 뭐 물론 어렵긴 한데 네. 아, 연속에서 지금 좋은 득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어떤 선수라도 이런 공을 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칠 때 당점이 위로 가면 안 되는 것과, 또 하자를 줬을 때 너무 강한 힘으로 쳤을 때는 조금만 두껍게 맞았을 때, 투쿠시 났을 때 역회전이 살아있어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네. 생길 수 있는데, 힘을 빼준 거 이런 것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합니다. 자, 흰 공 빗겨치기로 겨냥하다 좀 두껍게 맞았을 때 여러 가지 확률이 있을 수 있네요. 네, 긴각 출발인데 오! 됐어요. 네, 성공! 오! 우와. 팀에 네.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앞서서 저희들이 그 자료에 나올 때 드렸는데, 왜 없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 김세현이네요. 자, 정말 놀랄만한 그런 집중력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형태의 공들을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잘하니까 최민희 선수 표정이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표정이네요. 오! 아, 이게 저희들이 칭찬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저거 네. 저거 맞았으면 또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7대1로 앞서갑니다. 분위기를 확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저 상황에서 미스큐가 났는데 공의 진행 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심판이 득점을 또 인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심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아. 파울을 불러도 이상하지 않고 득점을 불러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옆돌리기.
아, 이게 좀 묘한 분위기로 갑니다. 살짝 지금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치는 옆돌리기 짧게, 그러니까 뭐 3쿠션 이상 4-5까지 생각하고 치는 공들을 칠 때도 그냥 느낌만 치는 방식을 짧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기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4로 볼 것인지 5로 볼 것인지 네. 정해주는 게 좋아요. 오. 네. 네. 저희 말씀드리는 오, 순간 그러니까요. 최미 선수가 선택도 빨랐고 오, 바로 뱅크샷으로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나오겠죠.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넣어치기 놓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오,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자, 키스가 또 살짝 났는데 네. 이게 지금 길게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